아찔한 매력의 레포츠 짚라인 체험장에 왔습니다. 소문대로 정말 짜릿한지 체험해볼게요. 짚라인은 남미 열대우림 지역 원주민들이 뱀이나 독충을 피해 와이어를 타고 이동한 데서 유래됐는데요. 이동할 때 짚 하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짚라인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장비를 먼저 착용을 하고 안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 타워에 올라가서 쉬운 코스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짚라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바로 안전벨트와 헬멧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짚라인을 체험하기 전 한 가지 난관을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무서운데요, 진짜? 이 높이가 11m로 돼 있는데 가장 무섭다는 11m요? 그렇습니다. 바로 11m의 벽을 넘어야만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 저 왔어요. 자, 저 뒤 한번 보세요. 저게 우리 대둔산이 자랑하는 용문골이에요. 대한민국 산재인들의 제 요람입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볼 때랑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볼 때랑 또 경치가 또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둔산이 우리가 그 호남의 금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보이는 대로 저 기암절벽이 전부 그 암벽 등반 코스로 개발돼 있어요. 여기 1년에 몇만 명의 산쟁이들이 산꾼들이 찾아주는 곳입니다. 얘가. 자, 이제 탑승을 해볼까요? 첫 번째 타는 코스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코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 오시죠. 자, 한 걸음 올라오세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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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장길이 돌아가는 거예요. 탈 수 있죠? 날 제대로 잡았네요. 자, 이제 갑시다. 가보시죠. 네, 출발. 자, 대둔산 한번 보시고 심호흡 한번 하고 대둔산하고 어우러지는 이 경치가 뭐 하나 뭐 버릴 게 없는 아주 최고의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지만 여러분께 이 좋은 경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화이팅! 자, 출발합니다. 자. 아까도 안 보이던 나무가 다 보이고, 우와! 하늘을 날고 있어! 우와! 이건 별로 안 무서운데요? 짚라인 매력에 흠뻑 빠진 송글송글 씨. 숲을 가로질러 내려온 기분이 어떤가요? 굉장히 상쾌하고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이 숲 사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니까 타산이 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럼 이 힘찬 기운을 이어받아서 이제 대둔산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데 건널 수 있을까요? 네, 조심히 걸어요. 어우, 존나 시원하고. 아우, 거기는 안 돼. 현기증 났어. 어우, 이 아래 경치 진짜 너무 좋네. 수직에 가까운 절벽과 절벽을 잇는 금강 구름다리. 명실상부 대둔산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다리를 건너야만 대둔산 정상인 마천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우, 저 아래 좀 봐요. 어우, 까마득한데요? 이 바위 멋있는 거. 바위가 그래도 다 보이시나 봐요. 이 바위 안 보여? 이거. 보이긴 보이지만. 어우, 이래서 대둔산 대둔산 했었구나. 아니, 설악산 가서도 이런 거 못 봤어. 아. 와, 굽이굽이 이렇게 산이. 난생 처음 이 좋은 데 와보네. 우리가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네. 오,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서 오실만 하시죠? 꿈도 못 꾸고. 그냥 사진으로 만족하고 내려가려는데 덕분에 여기까지 구경 잘 왔네 아주. 갑시다. 저 건너까지 갑시다. 네.
아, 오늘 뭔가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인데요. 힐링이 되다가도 간 다음에 또 서늘해지고 또 경치를 보면 또 힐링이 되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금강구름다리는 세 발의 피, 삼선계단이 그 위용을 드러내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완전 90도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가? 다리, 저 이거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오늘 무슨 극기훈련의 날이에요? 안전한 거 맞죠? 이거 밑에 절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에를 볼 수도 없고 밑에를 볼 수도 없고 어떡하지? 진짜 무서워! 작가님! 어떻게 남편이 어떡해요? 삼선 계단은 코가 계단에 닿을 것처럼 가팔라 그야말로 헉 소리가 절로 나는 구간인데요. 대둔산의 짜릿한 매력을 맛보고 싶다면 꼭 한번 들려야 할 명소 중 명소입니다. 오로지 안 무서우세요? 밑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심장 박동수가 1초에 한 만 번 울리는 것 같아요. 다 왔다 다 왔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여기 와가지고 이걸 오늘 하야.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오늘 바람이 안 부네. 바람 확 불 때에는. 바람 분 건데. 전부 다 수돗이에요. 삼선 계단에서 더욱 짜릿한 스릴을 느끼고 싶다면 시원스레 부는 바람과 함께 올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둔산의 뷰포인트, 금강구름다리와 삼선계단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가히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르는 길에 미처 돌아보지 못했다면 전망대에서 천천히 경치를 즐겨보세요. 아까 우리가 올라왔던 삼선계단은 올라오는 용도로만 쓰시고요. 내려가실 때는 이쪽 돌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계단이 좁다 보니까는 일방통행이거든요. 폭이 좁은 삼선계단은 안전을 위해 오를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늘을 어루만질 수 있는 곳이라는 이름답게 삼선계단을 지난 후 정상까지는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마천대에 닿았습니다. 와! 제 머리가 하늘에 닿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늘과 맞닿은 자리라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늘 아래 제가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아까 지나왔던 다리. 저 계단도 보이고요. 진짜 아까 저기 지나갈 때는 엄청 무서웠는데 또 올라와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역시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대둔산만 와도 이렇게 웅장하고 이국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천대에서는 극명하게 나뉘는 대둔산의 반전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와, 저희가 올라왔던 이 완주 방면은 이 암봉들과 이 웅장한 그 멋스러움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앞으로 가야 할 논산 방면은 청량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올라올 때 흘렸던 이 땀을 식히러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진짜 확 바뀌었네. 이 잎들이 햇빛을 쫙 받고 바람에 반짝반짝 살랑살랑 흩날리는 게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가장 예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싱그러운 풍경으로 확연히 달라지는 분위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대둔산의 또 다른 풍경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둔산의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따라오세요. 아니 송글송글 씨, 어딜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세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아이고, 여러분 여기는 정글 늪지대가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길이 좁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서 이 길이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 길의 끝에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뭔가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곳이에요. 피디님 조심하세요. 아, 드디어 도착했네요. 깊고 깊은 산골짜기 안에 있는 작은 암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오이라고 했었는데 약속을 한 듯 잡숴보세요. 얼굴도 예뻐질 거예요. 그래요? 한 잔 더. 근데 스님, 여기가 왜 이름이 석천암이에요? 예, 이제 돌샘이니까 저 바위 속에 용출해갖고 펑펑 솟아올라요. 돌샘이죠. 그래서 석천암이에요, 여기가. 와, 저기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네요. 비밀의 장소 맞네요. 오늘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좋은 약수물 먹고 힐링들 하고 가세요. 힐링? 이왕에 오셨으니까 조촐한 경치를 한번 감상하고 가시죠. 좋습니다. 스님은 매일 이런 좋은 풍경을 보셔서 좋으시겠어요. 삽니다, 좋아서. 내가 봐도 멋져요, 사는 사람이 봐도. 근데 가끔 오시면 어떻겠어요? 근데 매일 봐도 같은 풍경이 아닐 것 같아요. 매일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천변만화죠. 시간 다르고 비 올 때 다르고 맑은 날 다르고. 그렇죠. 최고 좋은 게 기분이 좋은데. 대둔산의 너른 품에 안겨 비밀스럽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두 눈에 담아갑니다. 굉장히 비밀스럽고 아늑한 또 다른 세상에 다녀온 것 같은데요. 이제는 오늘의 마지막 코스 폭포로 안내할게요. 하산길에는 급경사와 계단이 많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와, 폭포다! 와, 여기 굉장히 조용하니 여름에도 너무 좋겠다. 발 담그고 싶어요. 수락폭포는 백제시대에 심신을 수련하던 곳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삼복더위에도 폭포수가 차갑고 깨끗해 여름철 산행 코스로 각광받는 곳입니다.